이데일리 TV부터 보겠습니다. 펄어비스, IB 김영, KG 동부제철, 솔고바이오, 하이브, 미래테크놀로지까지 올라왔고요. 한국경제TV는 펄어비스, 하이브, 메가MD, OCI, 카카오게임즈, 후성, 효성 TNC까지 선정을 했습니다. 자, 매일경제TV입니다. EID, 카카오, 펄어비스, 세아베스트, 동국제강을 올렸고요. MTN은 실리콘웍스, 포인트모바일, 펄어비스 역시 들어있네요. 카카오, 삼성 SDI, 하이브, SK바이오사이언스, 삼성중공업 까지 담았습니다. 네, 종목 다뤄보겠습니다. 일단 세 가지 종목인데요. 첫 번째 종목부터 볼까요? 아무래도 오늘은 뭐 게임주를 이끌고 있는 펄어비스를 말씀 안 드릴 수가 없겠습니다. 예. 펄어비스가 이제 중국 판호에 대한 그런 것들, 이런 것들이 열렸다라는 것들 때문에 오늘 현재 지금 21%까지 올라가고 있고요. 장중 한때는 오늘 현재 거의 뭐 상한가 부분까지 28%까지 상승하는 흐름들을 이렇게 움직였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펄어비스 하면 조금 어떻게 보면 애증의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예. 검은 상황 모바일이 성공한 이후에 붉은 사막 모바일에 대한 기대감이 컸었습니다만 이게 기대보다는 미치지 못했다라는 것들 때문에 다소 안타까운 횡보 흐름을 보이다가 오늘 중국 판호가 열린다라는 소식에 의해서 조금 뭐 그 주가가 급등하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죠. 과거 같으면 이런 것들이 주가를 상한가까지 이끌 수 있는 재료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오늘 많은 거래량이 분출되면서 20%대까지 멈춰있다라는 점이 일단 좀 중기적 관점에 접근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붉은 사막 모바일이 국내에서 그렇게 흥행하지 못했다라는 점이 중국의 판호가 열린다 하더라도 중국의 어떤 새로운 모멘텀을 불러일으키는 부분들을 관찰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검은 사막 모바일이라든지 이런 모바일 게임들에 대해서 중국의 또 비슷한 게임들이 워낙 요즘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독보적인 존재를 좀 나타내기도 쉽지 않다 이렇게 보는 시각들도 일부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판호가 열린다고 해서 무조건 좋다라기보다는 판호가 열리는 것은 하나의 긍정적인 요소이겠습니다만 시장에 있어서 여러 가지를 좀 살펴보는 그러한 요소들도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사실 증권가에서 또 하반기 신작 출시가 계속해서 이어질 예정이잖아요. 그런데 네. 여기서 봤을 때 지금 게임주 모두에게 이게 또 호재가 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시각도 있던데 전체적인 게임주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좋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게임 업종이 갖고 있는 특징이죠. 우리가 새로운 직관직 제조업체 같으면 예. 하나의 흥행 모델을 갖고 다음 흥행 모델을 점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게임 업체 같은 경우는 하나의 흥행 모델이 다음 흥행 모델을 보장한다라는 것은 전혀 연관성이 없거든요. 이게 그리고 하나하나 매번 연속성 없이 게임의 유저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긍정적인 모멘텀들이 좀 있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바라보게 된다면 신작 게임 모멘텀은 이때 너무 그렇게 큰 기대를 갖기에는 조금 쉽지 않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뭐 펄어비스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게임주에 대한 전망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펄어비스 21% 넘게 22% 가까이 급등력입니다. 75,500원 갭상승으로 나타내고 있고요. 자, 앞으로의 추이들도 같이 보시면 될 것 같네요. 게임주의 펄어비스 알아봤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요. 조선업종 중에서 삼성중공업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조선업종들이 아침에 강하다가 다 밀리고는 있습니다만 삼성중공업도 고점 대비해서 밀리고는 있습니다만 2%대 강한 상승 흐름들을 펼쳐지고 있거든요. 삼성중공업이 호재가 나왔죠. 그동안 조금 문제가 있었던 드릴십 이게 2019년도에 만들어놨는데 지금까지도 판매처를 찾지 못했습니다. 이게 네. 그 발주처에서 그 발주를 해놓고 찾아가지 않은 그런 거였거든요. 그런 것을 지금까지 들고 있다가 이것을 현재 지금 이탈리아에 2년 동안 용선을 한다라는 그런 겁니다. 빌려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배를 세워넣기보다는 배를 빌려준다라는 건데 이게 또 옵션이 붙은 게 매각도 옵션이 붙었습니다. 그러니까 저쪽에서 잘 이제 사용이 되면 매각도 가능하다라는 건데 지금 현재 드릴십 같은 경우 이제 석유를 시추하는 데 있어서 60달러가 이분 포인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지금 유가가 한 70달러 정도 유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더군다나 지금 현재 OPEC 플러스 회의가 이번 주 후반에 열리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증산에 대한 얘기가 나온다 하더라도 수요가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현재 지금 이런 쪽들에 대한 매각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전반적으로 조선업종이 긍정적인 모멘텀을 찾을 수 있는 그러한 그 자리에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 단기적으로 현재 지금 감자라든지 유상증자 같은 악재가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보다는 트레이딩 관점의 접근은 유효하다. 바닥은 충분히 찍었다. 여기에 있어서 드릴십을 이번에 자금이 또 원활하게 돌게 된다라면 이런 것들이 앞으로 향후 삼성중공업의 경영 정상화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삼성중공업이 감자와 유상증자까지 하게 된 가장 중요한 원인이 드리쉽 때문이었거든요. 예. 여기서 적자폭이 커졌었던 부분들인데 이런 것들을 개선해서 올라갈 수 있다라는 면을 보게 된다라면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새롭게 자리매김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경영 정상화 한층 더 좀 속도를 낼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현재 삼성중공업 2% 강세네요. 6,810원대 흐름인데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유효 전략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삼성중공업까지 알아봤고요. 자, 마지막 종목 볼까요? 예, 마지막 종목은 카카오입니다.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해서 카네오라고 그래서 네카오라고 그러나요? 카네오라고 그러나요? 어쨌든 뭐 이런 붙이기 나름인데요. 이런 쪽들에 대해서 지금 뭐 관심들이 많으신 분들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지금 카카오가 변동성이 확대된 부분들 이런 쪽들에 대한 것들에 대한 의구심들을 나타낼 수 있겠는데요. 카카오가 나쁘다라는 건 아닙니다. 기본적 분석에 있어서 이번에 카카오 페이의 어떤 그러한 상장 심사도 이제 8월 달에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얘기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카카오가 주가가 현재 지금 답답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결국 시장에 이미 알려진 재료 같은 경우 추가적으로 새로운 동력이 되지 못한다라는 그런 것들이 카카오에서도 반영이 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결국 카카오를 우리가 바라볼 때는 기본적 분석으로 견딜 것이야 이건 장기적인 시각이고요. 단기적인 시각을 바라볼 때는 기술적 분석으로 바라봐야 된다. 지금 지난주 후반에 나타났던 그런 변동성에 있어서 그 거래량을 뚫어주기 전까지는 카카오는 단기 매물대가 존재한다. 이런 점을 16만 원에서 17만 원대 단기 매물대를 뚫어주기 위해서는 새로운 소식이라든지 새로운 거래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분출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 전까지는 변동성 확대에 대비하는 그러한 전략들이 필요할 것이다. 따라서 내가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 접근하셨느냐 아니면 장기적 관점에 접근하셨느냐에 따라서 대응 관점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여기에 덧붙여서 네이버가 좋냐 카카오가 좋냐라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신다면 저는 네이버 쪽이 오히려 날 수도 있다. 이건 그런가요? 좀 용기 있는 얘기인데요. 사실 많은 전문가분들이 네이버 쪽을 요즘은 또 많이 얘기하시긴 하더라고요. 네이버 같은 경우 상대적으로 카카오보다 앞으로 뭐 시장이라든지 아니면 방향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새롭게 시작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거죠. 아직까지 광고 수익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게 된다면 네이버의 상승폭이 카카오 대비해서 좀 더 가격 대비 메리트가 아니라 이런 것들이 좀 열려있는 그런 부분들도 감안해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궁금한 부분이 하나 더 있습니다. 사실 지금 카카오 같은 경우 시가총액 계속해서 상위권을 올라가려는 힘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예전 같으면 이제 자식에게 물려줄 이런 종목으로 삼성전자를 이야기했다면 카카오는 그런 측면으로 볼 수 있을 만한 종목일까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제조업체와 플랫폼 업체는 다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제조업체 같은 경우 특히 이런 것들은 우리가 뭐 일상생활에 있어서 꾸준히 수요가 된다라는 부분들인데 플랫폼 업체 같은 경우는 오히려 그런 면에서는 좀 메리트가 떨어질 수 있다. 우리가 생활을 바꾼 건 사실입니다만 우리가 그 페이스북에서 그 인스타그램으로 넘어온 것처럼 언제 어떻게 또 경쟁 상대가 나타나서 우리가 플랫폼이라는 것이 언제 어떻게 또 다르게 변화를 찾아내는 플랫폼이라는 게 영원하다라고 저는 보여지진 않는 시각이거든요. 따라서 그런 부분들을 보면 장기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제조업체와는 분명 다를 수도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사실 요즘 우리 시장에서 플랫폼이 있는 기업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또 주가가 희비가 엇갈리곤 하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삼성전자와 카카오를 비교한다면 그래도 아직까지는 제조업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삼성전자가 더 낫다라고 보시는 거군요. 알겠습니다. 이런저런 또 전망까지 얘기해봤네요. 자, 이렇게 카카오 얘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카카오 흐름 강보합권이고요. 네이버도 역시 오늘 강보합권 흐름이네요. 같이 체크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 종목 분석해봤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